원조 벚굴 식당. 짜잔. 뭐야? 지금 유튜브 찍잖아. 전 세계적으로 나가려고. 응? 응? 민서 발레. 민서 발레. 야, 너는 코까지 굴면서 자냐? 어? 창피하게? 아니거든요. 전 침 흘리고 자요. 저거 봐. 저거, 어? 굴 가지고 저렇게 벽을 만든겨. 담벼락 쌓아놨잖아. 그게 본드 붙여놓은 거 아니야? 아니, 본드 안 붙여놨어. 이게 굴이요, 굴. 들어가! 네. 들어갑시다! 안 돼! 야! 열어봐! 안 돼! 안 돼! 문 닫아! 나가! 고! 야, 민서야, 너 왜 그러냐? 전 세계적으로 나가는데 너 지금 창피하게, 어? 매실청? 오. 자, 식당 내부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네. 아, 이거 TV 초상권 있는 사람 찍어가지고. 아, 이거 잘라야 되겠네, 이거. 아,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초벌 구이? 구이. 아, 구이? 예, 여기 구이가. 아, 요거는 잼이고. 아, 요거는 생이고. 아, 이제 덮어주세요. 네. 이제 막 튀겨가지고. 아, 요렇게 해서 하는 거구나. 최고를 하나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쪽에 놔주시고. 여기 사진 찍었나요? 네. 이거 이렇게 해서 또 잡수셔. 국물도 맛있어요. 국물도 맛있어요. 이거 좀 잡숴 보셔. 아,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초벌 구이? 구이. 아, 구이? 예, 여기 구이가. 아, 요거는 잼이고. 잼. 아, 요거는 생이고. 아, 이제 덮어주세요. 네. 이제 막 튀겨가지고. 아, 이렇게 해서 하는 거구나. 그러면 이 안에 그냥 찍으셔야 돼요. 아, 여기가 원조예요? 예, 예. 한 20년 이상 됐고요. 예. 그리고 이제 먼저 싶어 먼저 하신 분이 딱 뭘 따라왔다가 잘못됐어요. 아. 10년 전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 7년. 아, 그래서 사장님이 인수하셔서 하시는 거예요? 그럼 요거 구는 어디서 따오는 거예요? 여기서 따는 거죠. 요쪽에. 여기가 섬진강하고 남해바다가 합류되는 데서 여기서만 나오는 거예요. 섬진강이랑 남해바다가 합류되는 지점이 뭐, 예. 명칭이 뭐예요? 따로 있어요? 그렇죠. 짠물하고 바닷물이 많이 만나는 곳. 예, 예, 만나는 곳이요. 거기서 굴이 많이 나요? 예, 여기서만 나와요. 아, 여기서만 나와요? 예, 예. 오, 신기하네. 그럼 굴을 뭐 사장님이 직접 따시는 건 아닐 거고. 아니, 예, 먹 삼촌이 따. 먹을 일이 좀 있어요. 아, 그래서 굴 따오는 거예요? 여기 굴들이 있는데 한번. 그러면 이 굴은 뭐 다른 특징이 있는 거예요? 네. 다른 뭐 저거가 있는 거예요? 아, 바다에서. 아, 굴은 네. 이렇게 비린내가 절대 안 나고. 그러니까 바다에서 제가 아는 거는 바다에서 굴을 이렇게 채취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저거죠. 어떤 채취하는 거는 이제 뭐냐면 이제 김장 때 뜨는 거. 아, 이거는 그럼 민물이랑 바닷물이랑 만나는 지점에서. 네. 아, 그러면 이 굴은 뭐 다른 이름이 있어요? 벚굴이죠. 아, 그래서 벚굴이에요? 네, 벚굴이죠. 이게 딱 이렇게 생각하게 많아요. 아, 그렇구나, 이게. 나는 왜 벚굴 하나 했네. 아, 여기도요? 예. 네. 여름에는 괜찮겠네. 우리 이제 5월 초 되면 또 문 닫아요. 아, 5월, 아, 더 이상 안 나오니까? 예, 네, 그 내년에 또 저기 우리 집만. 아, 여기만요? 예. 네. 그럼 제철이 몇 월부터 몇 월까지예요? 원래 2월, 가게 문 여는 건 이제 구정 2월 초면 열어요. 아, 2월 초? 네. 그래갖고 내년, 아니요, 5월 초면 이제 문 닫아요. 5월 초에 문 닫고? 예, 예. 이거 뭐 택배 주문도 받으시는 것 같네? 택배 많이 나가죠. 아, 택배 많이 나가요? 네. 거리가 머니까 드셔보고. 네. 그럼 키로당 뭐 얼마씩 뭐 있을까요? 여기서 드시는 거는 이제 10kg에 14만 원이고. 네.
그럼 이제 5, 6분, 6분 드세요, 보통. 잘 드시면 10kg, 뭐 10kg에. 예. 예. 그리고 이제 기본 이제 5kg가 두 분이 와서 드시는 거예요. 그게 모자르면 더 드시기도 하고. 택배는 그러면 어떻게? 10kg는 이제 12만원. 10kg에 12만원? 예. 100, 저거 배송비는? 배송비는 다 포함. 포함해서요. 예. 10kg에 12만원? 예. 맛있겠네. 주사 먹는 건 5, 6분이 충분히 드세요. 아, 5, 6명이 먹을 예. 수 있어요? 우리는 여기서 이제 우리가 까주니까. 예. 빨리 드시잖아. 그러니까 더 먹을 수, 더 먹겠구나. 아, 그럼 이게 섬진강인가요? 예, 예. 아, 말로 만들던 섬진강이 또 와보네. 그리고 저쪽에 전라도 강향이에요. 저쪽이요. 아, 저쪽이요? 물 섬진강도 반은 전라도 거고 반은 경상도 거예요. 경상도 거고요? 예, 예. 아. 보물단지예요. 제첩도 많이 나오지. 뭐 제첩국도 맛있다고 그러던데요. 아, 제첩국도 예. 맛있다고 하는 거 맛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 집은 이제 요때만 하기 때문에 예. 제첩 해무침이 나가기 때문에 이제 좀 국물을 찐하게 빼요. 그리고 이제 죽통에다가 예. 2인분 정도 두 분이 드실 거예요. 그러면 그래 10,000원씩 팔아요. 아, 밥을 따로 하는 거예요? 제첩밥? 아니요. 제첩 해무침. 해무침? 예. 아. 그러기 때문에 이제 저건 많이 하죠. 알겠습니다. 자, 들어가시죠. 자, 요게 우리 벚굴. 다 먹을 거예요? 얼마 되겠네. 10,000원, 20,000원. 다 민서 한번 계산 한번 해봐. 여기 다 먹으면 얼마 나오는지. 일단 벚굴 쭉 먹어. 어? 민서는 오늘 재밌는 얘기 많이